이 녀석은 백군데요. 이게 진돗개하고 아마 풍산개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섞인 녀석인데 저앞 가슴 부분 모아지는 부분을 보십시오. 진돗개하고는 많이 다르죠. 집은 잘 지킵니다. 꼬리도 탁 말리고 보기 풍선, 진돗개, 백구, 영락없는데 이렇게 보면 틀립니다. 착하게 치겠습니다. 우리 친구분이 키우는 개인데 아주 영리하기도 한데 이 녀석 보십시오. 이제 처음에는 경계를 하다가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옵니다. 제 몸에서 불용이하고 예리 냄새가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 고양이가 한 마리 지나가는데요. 이 녀석이 저기 짧게 묶여 있어서 그러는데 풀려 있었으면 저는 큰일 났습니다. 얘는 사냥개로 이렇게 좀 혼혈이 된 듯합니다. 보기에는 아주 멋있습니다. 히히, 백구야. 아이고, 아이고, 이리 와봐. 자, 손 한번 만져봐라, 백구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백구. 자, 옳지, 앙코, 옳지. 아이고, 정에 그리워서 가까이 가면, 이제 개들은 이래 보면 흔히 이따가 자세가 높으면 경계를 하는 거고 자세가 낮아지면은 애들이 순종, 뭐라고 할까, 좀 소열해서 좀 밀리는 그런 걸 느끼기 때문에 자세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야, 이리 와봐. 됐고,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자, 이리 와봐. 자세가 낮아지지요. 이리 와봐. 하지 말고 이리 와봐. 낯설은 녀석들이라도 이렇게 조용히 자분하게 기다리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얘야, 이리 와봐라. 이리 와. 자. 자, 주위에서 막 자꾸 짖는 소리가 나니까 좀 그러는데요. 예쁘게 생겼죠? 야! 파지마! 파지마! 아이, 이놈이 진짜 큰일 났네. 아이, 곤란하네, 이거. 야, 이씨! 맨날 묻어놓고 파놓고, 묻어놓고 파놓고,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이거?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도망가. 이리 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야, 이거 파지 마. 오줌만 지레지레 싸고 안 판다고 하면 뭐해, 임마. 파지 좀 마라. 제발 좀. 이거 수공도 다 죽여놓고. 얼마. 도망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어디 도망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하지 마! 그만 파라고! 어이, 이 새끼, 곤란한 놈. 바다를 완전히 망쳐놨네. 한두 번이냐, 이 마리가? 야, 에브리데이 파고, 또 파고, 또 파고. 에이! 야, 그만 파! 파면 코 까!
나. 오줌 싸지 말고 임마. 너 진짜 이리 와 이마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가만히 또 눕지 마. 비 온데 눕으면 다 벗겨져. 털 빠지는 거 봐 이 새끼. 이 옷자 입어야 돼. 가만히 있어 임마. 너 옷 이거 털 옷자 입어야겠다. 털 옷. 구룡아, 니 털 벗겨갖고 주인님 옷 짜 입어야겠다, 옷. 겨울철에 따뜻하게. 네. 해봐. 아이, 머리통 좀. 아이, 뭉갱지 마! 나한테 틈을 보이면 안 된다, 틈을 보이면 안 돼. 좀 웃어 뺐다 하면 그냥 가. 그냥 갖다 들이밀고 이 새끼. 어? 아이 밀지마. 또 찍기 한번 물려. 아이 밀지마. 아이 털을 먹으면 안 돼, 임마. 먹지 마. 자, 아, 자, 이 털, 털 먹지 말라니까, 이 새끼야. 털을 먹고 지라니까. 아이, 털아! 니 털을, 주인님 옷 짜 있게! 그 많은 사람들이 하는 놈이 개털이다, 임마, 개털. 먹지 마! 그거 먹으면. 지금 오늘은요 비가 많이 와서 시골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제 구룡이하고 예리 주려고 이 닭가슴살 이렇게 닭가슴살하고 이렇게 해서 주려고 하는데요. 이 여름철에는 기름기가 많은 고기를 주면 애들이 설사라도 혹시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닭가슴살을 이렇게 골라서 한번 주는데요. 오늘 닭가슴살하고 이 보릿게 이거 이렇게 한번 줘볼 건데 절반씩 정확하게 나눠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집에 들어가는 거 한 번도 못 보셨어. 저 새끼 저. 이리 와, 고용아. 야, 이리 와. 자, 가슴살, 닭가슴살. 자, 천천히 모아. 가만히 있어, 임마. 주인님 고맙습니다 하고 먹어야지. 자. 안 돼! 됐다? 씹어서 먹어, 임마, 채!
안 된다. 저놈이 맛을 꼭 합니다, 이거. 요, 이거 밀가루거든요. 고기다. 자. 얇아, 편식하면 안 돼, 이 자식아. 자, 여보. 아이, 새, 곤란하네. 자, 이리 와. 좀 꼬르게. 이거 먹어. 아, 새끼 곤란한 놈이네. 편식이 편식. 야. 편식하면 못 써, 임마. 식물성도 같이 먹어야 돼. 맞나? 누구하고 같이 섞어서, 안 먹는 거하고 한번 섞어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아, 새끼, 곤란한 놈이네. 이렇게 껍질하고 한번 싸서 한번 줘보겠습니다. 드디어 먹었습니다. 와, 먹어보니 맛있지? 이놈만 먹고 내 얘기 들어가야지. 자, 얘기 주고 간다. 많이 먹어서. 자. 자, 얘기도. 또 먹으라 너도. 네. 나도 하나 먹어. 비님처럼 꼭꼭 오래 씹어 먹어야지, 마. 아무것도 없어. 자, 없지? 다음에 줄게. 간다.
그러고 저희 집에 경사 났습니다. 요 백봉 오골개하고 청개인데요. 이 녀석들이 병아리를 저렇게 낳았습니다. 병아리.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마리가 태어났는데요. 또 저 밑에 주먹땡이 많은 놈도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저놈들이 두 놈이 올라가서 같이 품습니다. 보십시오. 저. 둘이 가서 저렇게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알을 품습니다. 이게 알이 양이 저기 한 20개 이상 많았는데요. 혼자 품기가 버거우니까 저렇게 둘이서 협력해서 저렇게 둘이 앉아서 품습니다. 요놈도 역시 그냥 죽은 듯이 앉아서 품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일부러 못 품게 알을 다 꺼내가는 자리인데요. 그리고 알에 표시를 이렇게 해두었습니다. 요놈들이 하도 막 계속 나오면 안 돼서 이놈들을 알에 표시를 해놔가지고 표시해놓은 거 위에는 다 꺼내가 버립니다. 저희가 괜히 너무 많으면 애들이 말라 죽을 때까지 알을 품습니다. 닭들이 모성애가 그만큼 강한데요. 이제 이런 닭을 대량으로 키워서 하시는 분들하고는 조금 틀리죠. 저희는 부화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닭들이 직접 품어서 알을 이렇게 깹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까지만 낳게끔 알을 조절을 하는데 하여튼 대단한 놈들입니다. 지금 저 안에 먼저 태어난 애들이 좀 컸는데요. 저 안에 보시면 저 사이에 검정이 쪼까는 놈들 보이죠? 저 안에 검정놈 저 먼저 태어난 놈이고요. 이놈들이 이제 두 번째로 태어난 놈들입니다. 저렇게 털이 꼬송꼬송하니 굉장히 예쁩니다.